닛산 2018년형 맥시마 미국 등장. 신규 색상, 편의 품목 추가. 가격 소폭 상승. 국내도 영향받을 듯. 닛산이 새로운 외장 색상과 편의 품목을 추가한 2018년형 맥시마를 미국 시장에 출시했다. 23일 닛산에 따르면 새 차는 카넬리안 레드를 신규 외장 컬러로 새롭게 선보이며 기존 애플 카플레이의 안드로이드 오토를 추가하는 등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확장했다. 또 이열승객을 위한 USB 포트를 갖췄다. 자동 긴급 제동 장치는 기본 품목으로 적용했다. 레이더를 통해 전방 거리를 모니터링, 충돌을 예상할 경우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낸 뒤 응답이 없으면 차 스스로 자동으로 속도를 줄인다. 동력기에는 구형과 동일한 V6 3.5L 엔진에 CVT를 결합, 최고 300마력을 낸다. 새 차의 판매 가격은 $41,575로 $750 상승했다.